안녕하세요. 후지필름 GFX 4일 완성 클래스 중형으로 사진 시작하기 1일차 왜 라지 포맷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중형 카메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진은 잘 나오지만 또 크고 무겁고 느린 카메라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후지필름은 중형 사이즈 센서를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 시리즈 GFX를 선보이면서 이러한 선입견을 걷어냈습니다. GFX 시리즈는 기존 중형 카메라보다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줄어들고 가벼워서 스냅 촬영도 무리가 없고 또 AF 속도도 무척 빨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이러한 GFX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타 미러리스 카메라와 GFX의 가장 큰 차이점인 센서의 크기와 성능에 따라 사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와 렌즈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풀프레임이라고 말하는 센서는 정확하게 35mm 포맷으로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 크기입니다. 35mm 포맷 필름의 크기 그대로 이미지 센서로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하던 렌즈를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카메라 센서의 크기가 35mm 포맷보다 조금 작았고, 그 때문에 필름에서 사용할 때보다 렌즈의 화각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이후 35mm 포맷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 센서를 탑재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렌즈의 화각을 필름 카메라에서와 같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풀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 포맷에는 35mm 포맷보다 더 큰 사이즈가 많습니다. 35mm 포맷은 필름 크기 중에서도 아주 작은 크기에 속합니다. 사진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더 적은 센서로도 높은 품질의 사진을 기록할 수 있게 됐지만,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사진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은 사진 품질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35mm 포맷보다 더 큰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후지필름 GFX 시리즈의 라지 포맷 센서는 가로가 43.8mm, 그리고 세로가 32.9mm로 35mm 포맷 센서보다 약 1.7배가량 더 큽니다. 필름 카메라부터 사용하던 유저라면 이 크기를 보고 중형 사이즈가 아니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맞습니다. GFX 시리즈는 중형 센서 카메라입니다. 35mm 포맷을 풀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이즈의 센서를 라지 포맷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후지필름의 라지 포맷 센서는 35mm 포맷과 비교해서 약 1.7배가량 더 큽니다. 그런데 센서가 커지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센서가 커지면 사진의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또한 더 많은 색을 기록하고 섬세하게 밝기를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센서에서 빛을 기록하는 최소 단위를 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GFX 50 시리즈의 센서는 약 514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센서 안에 각각의 빛을 기록하는 포토다이오드가 5140만 개라는 뜻입니다.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이 포토다이오드 각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포토다이오드가 커지면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빛의 양도 더 많아집니다. 빗물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큰 대야와 작은 컵에 각각의 빗물을 받습니다.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큰 대야에 담긴 물의 양과 작은 컵에 담긴 물의 양은 서로 다르겠죠? 큰 대야는 더 많은 빗물이 있겠고 작은 컵은 훨씬 적은 빗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센서의 각 화소의 크기도 같습니다. 같은 시간 노출을 했을 때 센서가 크면 화소 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반대로 센서가 작으면 빛의 양도 더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빛의 양을 이 센서가 작은 카메라에서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센서가 더 크다면 사진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빛의 데이터가 더 많고, 그래서 더 넓은 밝기의 표현과 깊이 있는 색의 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감도 촬영 시 노이즈가 더 적게 발생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사진을 로우 파일로 촬영해서 편집하고 보정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라지 포맷 센서의 사진이 유리합니다. 더 과감한 밝기 조정과 색 보정에도 사진이 쉽게 깨지지가 않고 풍성하고 부드럽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센서의 화소가 높아질수록 사진의 표현력이 높아집니다.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은 제조사라면 당연히 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후지필름은 고화소 카메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센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조사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센서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렌즈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율하는 제조사의 역량과 규모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후지필름의 라지 포맷 센서 카메라는 지금까지 5종이 출시가 됐는데요. GFX100은 1억 2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한 세로그립 일체형 모델입니다. GFX100S는 동일하게 1억 2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지만 카메라는 약 819g인 소형 모델입니다. GFX50S2는 GFX100S와 같은 구성의 514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고 IBIS도 적용했습니다. GFX50R은 같은 센서를 이 레인지 파인더 형태의 바디에 담았습니다. IBIS는 적용되지 않은 대신에 690g으로 GFX 시리즈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GFX50S는 후지필름의 첫 번째 라지 포맷 카메라입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진지한 디자인에 GFX 시리즈가 기틀을 다진 고화질 센서를 담은 모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GFX 시리즈를 위해서 전용으로 설계된 G마운트 렌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